여러분은 졸음을 어떻게 쫓아내십니까?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랩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저기 잠깐 쉬는 시간에 흐명이 살짝 졸아가지고, 네, 네. 꿀잠 잤어요, 방금. 꾸벅꾸벅 거의 뭐 약간 깊은 수면에 빠지기 직전까지 맞아요. 약간 졸고 오셨는데, 일단 그 저희가 쓰는 용어가 다르죠. 일단 대구 사람들은 졸음. 졸리다란 표현을 잘안안 쓰죠. 쓰죠. 네. 대구 사람들은 이제 잠온다라는 표현을 잠온다. 쓰고, 경상도는 대부분 약간 대구뿐만이 아니고 다 잠온다라고 대부분 하는 것 잠온다라고 같은데, 하는 것 예. 같은데. 약간 졸리다라는 느낌이 경상도 사람들이 듣기에는 엄청 귀여운 간지러운. 척하는 막 공주가 막 무슨 아, 뭐 누구 난 졸려. 졸려 막 이렇게 하는 느낌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서울 사람들이 듣기에는 잠온다. 잠온다라는 표현이 잠이 와? 막 잠이가 와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히려 잠온다라는 잠이가 와요. 표현이 더 그런 느낌이고, 졸린다는 표현이 너무 일상적인 표현인데, 그렇지. 이게 서로 뉘앙스가 너무 다르다는 게 신기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일단 명음씨, 잠올 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자는 거 말고, 잠올 자는 거때 말고. 최고의 솔루션은 자는 자는 겁니다, 거죠. 여러분. 자는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자면 안될 때, 잠이 그렇죠. 올때 과연 이걸 어떻게 극복해내느냐의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우리 어렸을 때 학창 시절 때 수업 시간에 아, 수업 얼마나 시간에. 졸립니까? 얼마나 잠이 와요? 그때 이겨내는 방법.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운전할 때 졸릴 때. 아, 있죠, 예. 있죠. 아, 졸음 있죠. 쉼터를 어쨌든 가서 쉬긴 쉬어야 되는데, 졸음 맞아. 쉼터에 가기까지의 과정도 맞아. 험난하잖아요. 험난하죠. 그때 어떻게 하는가?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일단 학창시절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자리를 박차고, 선생님 뭐라, 잠이 와서 일어섰습니다. 그냥 저, 그건 그리고 교실 막 돌아다녔어요. 그건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냥. 근데 사실 진짜 뭐 몸이 완전 지쳐서 정말 꼬꾸라질 만큼 졸린 게 아니면 일어서 있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쵸. 아무리 졸려도 하품하면서 서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저희 고등학교 때는 약간 좀 학구열이 센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저희는 그 일어나는 게 그냥 디폴트였어요. 그러니까 아. 모든 학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정책 같은 거라, 수업 시간에 일어나서 알아서 뒤로 나가면 졸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3이 되고 1교시, 0교시 이럴 때 뒤에 20명씩 서 있어. 교실에 절반이 뒤로 나가서 서 있는 거야. 그렇지. 그게 사실 안 졸린 애들도 뒤에 나가서 서서 이제 애들이랑 그렇지. 장난치려고. 장난치고 예, 놀고. 그래서 악용되기도 했는데, 하여튼 일어서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 예. 그리고 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랄까 저의 텐션을 올리기 위한 생각이라서 살짝 과속을 합니다. 아, 살짝 네, 과속. 살짝 과속을 해요. 아, 약간 약간. 텐션감 있게 운전을 좀 해요. 배수해진을 치는 거야? 그냥 그렇군요. 이게 느리게 가면 더막 이렇게 더 처지는 느낌 처져서, 되니까. 그래서 창문 살짝 열고 이제 약간 이제 뭐랄까 다이나믹하게 운전을 하죠. 못 저는 에코에서 이제 에코에서 드라이버 드라이브 모드로 모드. 바꾸고,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라디오 크게 틀고 노래가 나오는 그런 채널로 라디오 크게 틀고 창문을 풀로 다 열고 운전하면서 엄청 크게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진짜 너무 피곤할 때는 그래도 피곤해. 그래도 잠이 막 그래도 이렇게 잠이 와. 된다니까. 그래도 졸려, 진짜로. 맞아. 근데 최근에 그 저는 효과를 잘못 봤었는데 최근에는 효과가 본게 뭐였냐면 그 뭐냐 드라이브 껌 있죠. 운전할 때 씹는 껌 있잖아요. 그게 은근히 이거를 좀 환기를 아, 시켜주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원래 하던 방법에다 그거까지 더 하면 좀 깨요, 확실히. 그렇군요. 그거 있잖아. 휴게소에서 청양고추 나눠주는 거 알아요? 청양고추를, 너무 졸리신 분들은 하나씩 씹고 가세요, 이러면서 씻고 가세요. 청양고추를 이렇게 나눠준 데가 있었는데, 그거 이제 뭐 제가 그랬던 건 아니고, 어디서 들은 썰 중에 너무 매운 청양고추가 걸린 분이 그거 하나 씹었다가 운전에 방해가 될 만큼, 운전에 방해되지. 집중하는데 방해가 너무 매운, 이러면서 다음 휴게소까지 가셔서 오히려 더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청양고추 나눠주는 거는 약간 그 이후로 좀 논란이 돼갖고 지금은 좀 없었던 얘기가 있는데, 청양고추를 나눠주는 그런 대박이다. 것도 있었어요, 휴게소에서.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 바쁜 현대인, 특히 여자. 우리 또 엄청나게 치열하게 사는 이 한국인들에게는 졸음을 쫓고, 이 졸음을 피해가는 게 정말 지상과제가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들 그래도 최고의 보약은 잠입니다. 잠이 보약입니다. 잘 챙겨 주무시고 건강한 이런 수면 여자. 습관으로 내 일상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저희 메이튼의 블랙우드 시리즈 계속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우드 EBW인데, 이거 저희가 이제 예측하기로는 이 BW가 블랙우드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앞에 E는 이제 우리가 일렉트로닉. 흔히, 네, ES가 이제 일렉트로닉, 뭐 일렉트릭 스페니쉬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였으니까, 일렉트릭 장치가 달려 있는 블랙우드 모델을 통칭하는 게 아닐까? 808 바디에, 이렇게 예상은 해 봤는데, 또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B
그럼 BG는 뭐야? 약간 이렇게 되니까 뭐 블랙 G, 기타, 블랙 기타. 그러니까 블랙 이게 기타. 다른 것들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일단 예상은 해봤으나 역시나 정확하진 않아요. 이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들이 항상 댓글창에 가끔씩 그럼요. 이렇게 나타나서 저희가 리뷰를 하지만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 저희의 어떤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구세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한번 힘을 저희에게 뭐라고? 힘을 보태주시 중간에 약간 좋은 것 같은데 왜 좋았어? 말을 했어. 야, 노래. 뇌가 갑자기 노래 크게 네, 힘을 보태주시길 한번 바라봅니다. 자, 223만 9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전장 101.5cm, 무게는 2.24kg, 두께는 117mm, 고프레티 뚤레는 78mm, 쉐입은 808, 블랙우드 상판에 블랙우드 축구판 전부 다 블랙우드입니다. 내추럴 세팅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퀸즐랜드 메이플렉 그리고 크롬 그로버 로토매틱 헤드머신 본넛의 44.1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스트리키 에보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파문형 무늬가 들어가 있는 에보니인데 뭐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아 있구나 파문이 여기 이런데 이제 약간 그 결이 검은색과 다른 색상이 좀 이제 섞여 있는 이런 에보니를 이제 여러분들 스트리키 에보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팡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1, 제스카 FW430808, AP5 프로 프리앰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 역시 스트리키 에보니 목재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뭐랄까 저번 시간하고 좀 다르게 깔끔하기도 하지만 그 뭐랄까 악동 같은 느낌이 조금 맞아요. 실례요. 하이대 배음에 굉장히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한 그런 사운드들이 그러니까. 그 악동 같다라는 느낌이 딱 어울리는 것 같은 게 그런 하이대 역에 조금 재미있는 맞아요. 잔 어떤 들을거리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들을거리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 이게 느낌입니다. 망망대해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약간 아기자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딱 조금씩 들리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 진짜. 그 제가 그 어떤 느낌이냐면 지난 시간에 아주 맛있는 닭가슴살 스테이크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담백한 재료지만 맛있는. 근데 얘는 그 위에다가 이제 무슨 약간 그런 튀김가루 고명 같은 거를 뿌려놓는다든가 약간 좀 더 씹히는 재미. 그렇지, 그렇지. 네, 좀 견과류 같은 거 이렇게 네, 견과류를 좀 더 이렇게 갈아서 뿌린다던가 이런 느낌의 잔재미가 좀 느껴집니다. 맞아, 맞아. 재료가 좀 많아요. 좀 그죠? 사운드가. 네. 위에 뭐 토핑이 좀 있어요. 칠 때 칠 때마다 그 네 슈팅스타 같은 느낌 그런 게 좀 있죠. 팝핑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우울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재밌는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이거 쳐볼까요? 재밌죠? 네. 이런 것도 잘 어울려요. 재밌네요. 네. 소리가 좀 재밌는데? 진짜로? 자, 앰프 사운드 들어볼게요. 앰프에서도 그 하이대 역의 재밌는 배음들이 잘 딸려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한번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중음 살짝 조정해 볼까요? 네, 중음만 조금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앰프에서 말고 여기서 미드 프리퀀시가 있거든요. 네. 미드 프리퀀시를 좀 낮춰 보겠습니다. 네. 하이드 역이 더 잘 사네요. 이거는 되게 뭐랄까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앰프에서 잡았는데 잘 잡혀. 네. 그거는 앰프가 이제 뭐냐 앰프 여기 자체 이 내장이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메이트는 항상 그 앰프 장치는 좋았잖아요. 네네. AP5랑 궁합이 좋아요. 네 맞아요. 네. 좋아요.
가진 게 많다, 그죠? 네. 이 뭐랄까, 그러니까 다재다능하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다재다능하고 아주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재미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인우 같은 기타요. 그렇죠. 약간 이것 잘하고 저것 잘하고 다 잘하고. 이거 말도 잘하고. 제가 정말로 네. 인우 같은 기타인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얘도 싸가지 없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싸가지 없는 기타. 아, 접수 접수. 재미있는 기타. 네. 좋아요. 핑거스만 들어보겠습니다. 오 좋아. 아 앰프톤 좋네요. 매력이 잘 나옵니다. 좋은데요? 이게 메이튼의 다른 기타들이 뭔가 그 산업 역군 가장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면 얘는 구김살 없이 자란 맞아요. 정말 맞아요. 순수한 그런 아이 같은 맞아, 느낌의 맞아. 예, 그런 재기발랄함이 느껴져요. 아 이게 블랙우드만 가지고 쓰니까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그 굉장히 정말 되게 뭐랄까 진짜 젊음 그거보다도 더 어린 맞아요. 그 개구쟁이 같은 그런 느낌의 개구진 느낌이 소년의 그런 감성이 느껴지는 그렇죠. 인우가 소녀 같진 않고 소년 같진 않고 그럼 어디에 소년이야 중년이지 소중대 이렇게 가자 우리 중년이지 소중대, 야, 소중대. 오케이 대년은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대년이 뭐야 소년 중년 대년 아니야 소중대지 뭐 이렇게 잘하죠. 네, 이렇게 잘해. 아, 노년보다는 대년으로 가자. 아, 우리. 대년 좋다. 대년.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요거는 민들레 들려드리겠습니다. 민들레, 네. Dead Lion 듣고 오겠습니다. 뿅.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까지의 그런 메이튼의 다른 기타들과 좀 차별화되는 세계관이 좀 다른 기타였고요.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었던 메이튼의 느낌보다는 훨씬 더 뭐랄까 그 재미진 구석이 많은 친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잔망미 넘치는 재기발랄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잔망미 재기발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아주 맛있는 닭가슴살 스테이크 이렇게 드렸었는데 조리법이 조금 달라졌죠. 잘 튀겨낸 닭가슴살 치킨가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치킨가스. 치킨가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치킨가스. 용가리 튀김의 느낌.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자꾸 만나요 지금. 아, 별로 안 좋아요. 세부 항목은 다른데 네. 자꾸 총점이 같아. 네, 명호 씨 사운드 30,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4, 총점 73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4에서 총점 73점, 평균점수 73점. 이 지난 시간에 이제 SRS808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명함 씨는 사운드가 올랐어요. 네, 올랐어요. 네, 30으로 올랐고, 그리고 편의성이 하나 올랐군요. 네. 조금 써먹을 수 있는 네, 네. 재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사운드 1점 올랐고 그리고 똑같이 편의성 1점 네, 올랐고 저는 맞아요. 똑같이 올라갔죠? 네, 편의성이 올라갔어요. 그러게 똑같이 올라간 거구나 여기서. 사운드 1, 편의성 1 이렇게 맞아요. 올라간 거구나 둘 다. 네. 그래서 71점에서 73점으로 네. 이게 이제 그 저번에 했었던 메이튼 스쿼드 중에 그 전 메시아 전 모델 요거 오스트레일리안 EA808하고 동점이에요. 어허 그러네요. 근데 얘는 이제 사운드를 명시가 31점을 주셨고 맞아요. 네, 요거는 이제 조금 그거보다 이제 활용도 측면에서 조금 더 가산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점수가 71, 73, 뭐 78 뭐 이런 식으로 네. 메시아만 탁 튀어나와 있고 툭 튀어나와 있고 나머지는 70점대 초중반이라고 봐야 네, 될 것 같아요. 정도. 네. 자 요렇게 오늘 또 재미있는 기어 한번 살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깁슨 오랜만에 또 깁슨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메이튼이 최근에 다시 하니까 되게 그 예전에는 또 몰랐던 그런 매력 포인트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메이튼의 좀 특징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저희도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 앞으로도 남아있는 모델들 많으니까 또 메시아 이상으로 좋은 점수를 받는 기타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메이튼도 빈칸 채우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